안녕하세요. 실버스노우입니다. 오늘은 예쁘게 완성한 자수를 이렇게 화폭에다가 배접하는 간단한 방법을 소개해 보려고 해요. 그러면 시작해 보도록 할게요. 고고! 먼저 액자를 배접할 저렇게 화폭을 준비해 주시고요. 그리고 원단에 맞는 실을 준비해 주시면 됩니다. 원단을 뒤집고 화폭을 원하는 위치에 올려 주시고요. 원단은 화폭 바깥쪽으로 5cm 이상의 여백을 충분히 남겨주세요. 그리고 실은 길게 뽑아서 25번사 하나를 통째로 바늘에 끼워 준비해 주시고요. 다른 바느질 실을 준비하셔도 전혀 상관없습니다. 저렇게 안에서 바깥으로 나오면서 매듭을, 끝 매듭을 안으로 숨겨주시고 계속해서 안에서 바깥으로 나오면서 지그재그로 위아래를 왔다갔다 해주세요. 이때 좀 중요한 포인트는 얼마나 일정하고 촘촘하게 지그재그로 왔다갔다 하면서 장력을 유지해주냐가 되게 중요하고요. 두 번째로는 영상에서 보시듯이 지금 오른손으로는 바늘을 뽑지만 왼손으로는 이전에 당겨놓은 그 장력이 흐트러지지 않게 꽉 당기면서 하고 있어요. 이렇게 양손에 힘을 다 주면서 좀 더 튼튼하고 야무지게 해주시면 됩니다. 어느 정도 다 되셨으면 원단 표면에 붙게 매듭을 만들어 주시고요. 저는 지금 매듭이 굉장히 짧아졌는데 두 번 정도 매듭 지어주시고 바늘로 통과하면서 저렇게 원단 안으로 실을 빼서 마무리해 주시면 됩니다. 이제 반대쪽 양가쪽도 한번 해볼게요. 다만 이번에는 양가쪽도 지그재그로 바느질하기 전에 저렇게 모서리 부분을 잡고 가도록 하겠습니다. 원단을 잘 포장하듯이, 우리 어릴 때 선물 포장 같은 거 많이 했잖아요. 그렇게 포장하듯이 원단을 잘 접어주시고 시침핀으로 한 번씩 고정해주세요. 각 4개의 모서리 부분을 전반적으로 체크하면서 나중에 조정할 수 있으니까 꿰매기 전에 저런 식으로 시침핀으로만 일단 고정해 줍니다. 사방의 위치나 장력 같은 거 한번 조정 더 해주시고요. 다 됐으면 이제 또 지그재그 시작하도록 할게요. 이번에도 실 길게 뽑으셔가지고 실로 야무지게 지그재그 한 번 더 하도록 하겠습니다. 촘촘하게 위에서부터 쭉 내려오듯 해주시면 되고 실이 부족하면 중간에 한번 끊고 다시 새로운 실로 반대쪽도 마저 해주시면 됩니다. 이제 모서리 부분을 저렇게 노란 실로 한 것처럼 한번 고정해 볼 건데요. 먼저 시침핀을 제거해 주시고 저는 사실 좀 여러분들께 잘 보여드리려고 노란 색깔 실을 사용했어요. 뭐 같은 하늘색을 사용하셔도 전혀 상관없습니다. 저렇게 스티치를 해주시는데 한 번만 하지 말고 안으로 들어갔다가 유턴해서 밖으로 나오듯이 저렇게 왔다 갔다 해주셔야 더 튼튼하게 고정할 수 있어요. 이것 또한 매듭을 숨기듯 원단 안에서 바깥으로 나간 후 가위로 잘라주세요. 저렇게 4개의 모서리들을 다 고정해주시면 됩니다. 그러면 요렇게나 깔끔하고 야무지게 또 튼튼하게 배접을 할 수 있어요.
여러분들 캔버스 같은 거 화방에 가면 뭐 2,000원 정도 되게 저렴하게 구입 가능하거든요. 캔버스 사셔다가 예쁘게 수놓은 작품을 저렇게 배접해 보면 어떨까요? 그러면 오늘도 행복한 하루 보내시고요. 우리는 다음에 또 재미있는 브이로그 영상으로 만날게요. 안녕!